찾아요. 미루요? 일로 일로. 태근. 탈탈 물러. 베이스 코치가 사인을 몰라. 대주자 네가 상대구나. 이 태근 코치가 이제는 대주자로 들어가네요. 네. 아. 태근이 한다고? 아니 문어 나가는 거야. 문어 빨리 써나가라. 영택이야. 문어. 베이스 코치 나가고 베이스 코치 나가. 이러면서 다시 정성을 또 삼루 코치가 바뀌었어요. 왜냐? 좀 더 이 사인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좀 복잡합니다. 네. 이태근. 성훈이 형도 왜 가? 저 형 사인 모르는데. 난리 났다, 봐. 비상이다, 비상. 대주자야. 주자 말로 상황은 계속되고요. 조금 이 한정을 불려드리는 동시에 우리는 몰아붙이는 이닝이 돼야 돼요. 최수근 선수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최수근 선수는 아까처럼 간결한 스윙을 공만 맞추면 장타가 나와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최수근! 왜 알아? 초보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해요. 왜냐? 6회 가가지고 우리가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나가야 돼! 지금 안 돼, 오늘은. 최수경, 그리고 최수연. 대강 패스요! 그렇죠! 점수를 뽑아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스코어 6-3입니다. 3루에 주자 이대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편안한 외야타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해낸 최수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타석이 된 겁니다. 아, 진짜 이 선수 가볍게 친 것 같은데 빈도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그렇죠. 아까 정윤구 캐스터 기억나시죠? 최수현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거.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쳐도 저기까지 가거든요. 저렇게 하는 게 뭐 박용태 스윙으로. 예, 제가 여기까지,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그리고 윤상혁 선수의 타석입니다. 다 자고! 야, 붙어보자. 가자. 가보자. 지금 마운드에 최수경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흥분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윤상혁 선수는 호심 하나 생각하고 스윙을 하면 돼요. 호심 하나 스윙. 네. 자, 집중해야 돼, 하나. 승부 갑니다. 발격했어요. 여전히 6-3의 스코어로 이닝에 마침 불을 찍습니다.
경기 이제 치료로 갑니다. 작년부터 진짜 몇 번째 주라고. 와, 다이빙 선수가 다 다이빙했고. 와, 4번 타자. 와, 아, 잘했다. 야, 이건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아, 잘했다. 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빠지면 최소 1루타인데. 아. 근데 게임은 이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 아, 잘 쳤는데 그죠? 아, 완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전성훈이 강호 여기 떨어지지 말라고. 성훈 선배요. 가라고 가라고. 선배님, 감독님이 떨어지지 말래. 너? 감독님. 나? 네. 떨어지지 말래. 그냥 치래. 자, 이제 3대0 앞서고 있는 몬스터즈의 8회 말 공격이 되겠습니다. 선두타자 정성훈 선수. 감사합니다. 나올 때 됐다. 정수. 자. 네, 네들. 수비야, 수비. 먼저 막아보자. 아, 오늘 정성훈 선수가 3타수 무안타예요. 네. 감기는 괜찮은데 담은 안 되나 봅니다. 아, 저도 네.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먼저 해주길 바랬어요. 그러게요. 제가 욕 먹을까 봐. 아, 근데 잘한 것 같아요. 포인트. 그러게요. 담은 안 되나. 마운드 여전히 김범준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자 가자 범준이야. 찬다 잡고 와야지 찬다. 오케이. 자. 잡아 당겼습니다. 3루점 공을 합니다. 아, 감도, 감기도 정성훈은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선두타자 출루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성훈 선수. 오케이. 체인지. 누구로? 태우 있잖아. 쇼터. 태웅이가 나가야 돼, 태웅이가. 태웅이. 여기. 저 여기 있습니다. 네가 나오라고. 네가 바꾸라, 네가. 진짜 무리하지 마. 네. 대주자 유태웅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8번 타자 박재욱 선수로 타순 연결됩니다. 간다. 박용태 코치네요. 박용태 코치예요. 용태 형 사인행 원하세요? 사인행 기분이 알거든 지금. 호드 사인했어. 호드 완전 어색해. 전투 자세 방망이 뺍니다. 오 라지고. 낙하자 와야 되는데. 낙하자 와야 되는데. 뭔가 한 점을 더 내기 위한 이 야구가. 네. 한 번 더. 다시 사인이 나왔습니다. 아, 펀트 자세인데요. 내야는 전진 수비. 해봐. 막아봐. 바닥 뒤에 있다. 펀트를 뺐습니다. 오, 주춤. 오케이. 1루에 주자 올 세이브입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박정수 선수의 번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루는 네. 이건 무조건 세이브예요. 여기서 그냥 투수도 이걸 안 잡으려고 하고 3루수도 안 잡으려고 하다가 안돼. 아, 이건 완전히 판단이 미스죠. 수비를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이 고대인데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돼도 반바퀴 못 가는 게 박지욱이에요. 번트 되고 반바퀴 못 갔는데 안타. 아, 천원입니다, 천원.
박재욱 선수는 1루, 그리고 유태웅은 2루가 됐습니다. 아, 펀치를 애매한 데다 대요. 아. 자, 주가 다 주고. 네. 편하게, 편하게. 이제 9번 타자 임상우 선수로 타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 임상우의 또 번트 실력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번트는 완벽해야 됩니다. 1루 쪽으로 번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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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번트 됐어요. 3루수. 엄청 그랬고요. 엄청 그랬고요.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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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엄청 그랬고요. 3루수. 복스아웃 시대입니다. 패스하이즈, 패스하이즈, 패스하이즈. 그걸 잡아. 야, 그 퀸 들어오는데 대부 우짜로 빼야지. 아. 자, 그러면서 이제 2번 타자 정구루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구루와 이태근 지금 두 선수가 언제 누가 먼저 안타 치나 이 경쟁이 아 정말 치열합니다. 장외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아 이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시중원 해가지고 아. 최고의 선수들인데. 그럼요. 타석도 집중력을 많이 발휘할 거예요. 그러게요. 몸쪽에 공 하나 지켜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몸쪽. 그런데 지금 무타자 상대로 해서 볼3까지 갑니다. 아 힘들어가 힘들어가. 힘들어 힘들어. 정구루 선수 지금 이제 히팅 찬스가 왔습니다. 아 이거 안타 쳐야 되는데. 안타를 쳐야지 오늘 저기 특별히한테 이길 수 있는데. 바깥 쪽에 볼입니다. 볼래. 고다이 고다이. 아이스. 아씨 안타 쳤어야 되는데. 많이 수고. 8방을 기록하고 있는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사실 정성원 선수가 오늘 이 경기 전에 김문호 선수의 어리버리한 이 사인 내는 저 모습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저 사인을 받아 이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이 정성훈입니다. 걷어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이승민 선수가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퀵이 너무 빨라. 퀵? 어, 퀵 빨라.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뽑아! 뽑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해결사. 오늘도 해결해 줄 것인가. 높게 갑니다. 볼넷. 그냥 볼넷 두 개를 내줍니다. 피문고등학교의 어제 경기의 패인. 일단 볼넷이 너무 많았어요. 아, 맞아요. 우연아, 공 안 온다. 안 와? 바깥쪽 밖에 봤어. 바깥 쫙 온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정희윤 선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득점권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했고요. 윤아 제발 하나 좀 치라, 때려라. 높은 공 타격, 네, 왼쪽으로 네, 높게 네. 떴습니다. 좌익수, 낙구지점 포착, 네. 잡아냅니다. 나이스 볼! 네. 좋은 공, 좋은 공! 모빙, 땡큐. 볼넷 두 개 내주긴 했습니다만 실점 없었던 네, 좋아, 오주환 좋아, 선수의 좋아, 인상적인 1회였습니다. 이 오주환 얘는 뭐냐? 모주환과 오주원 뭔가 이름도 비슷한 선발 투수들이고요. 스피드는 모주환이 더 좋아요. 네.